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민선 8기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고 저희와 생방송 연결 중에 종갓집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복 중구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갑니다. 김명길 종구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늦었지만 민선 8기 시작 축하드립니다. 취임식 이후에 눈에 띄게 현장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또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민선 8기 중구청장으로서 각오와 중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중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게 자리하지만 주민들이 중구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누구나 살고 싶은, 저는 그 종갓집 중구라는 말이 왜 그렇게 친근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감이 있죠. 예, 종갓집이라는 이 큰 집, 네, 마다들 책임감도 있고 또 살림을 다 내주다 보니 좀 종갓집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 종갓집 중구를 만들겠다는 구정 방침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명감을 어깨에 지금 네.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일정이 태화 종합 시장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이 물가 동향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 고는 이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가의 어떤 고물가라는 이것이 굉장히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단체 중에 유일하게 울산 중구 태화시장을 찾았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었고 영광입니다. 네. 뭐 선물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선물 받았죠, 당연히. 네. 우리 중구의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앞으로 중구의 미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또 중구 전체 면적의 47%가 그린벨트인데 그곳에 이파산이 있습니다. 네네, 이파산에 이파산 자연, 네네, 예. 자연 휴양림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차적 사업에 부족분 한 42억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42억 정도 특별 교부서입니다. 큰 선물이네. 네.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울산 지역을 찾아주셨는데 또 태화장터를 찾아주었다는 것이 그 오일장의 어떤 서민의 예안이 서린 곳을 찾아준 것도 감사하지만 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와중에 선물을 받으신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 행운이었습니다. 네. 행운이라고 겸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장 9년의 희망 공문이었습니다. 네. 신세계가 드디어 그 82층 규모, 높이 300m에 이르는 주상복합 쇼핑몰을 짓는다고 했는데 네. 기존의 49층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뭐 신세계는 짓는다 안 짓는다 뭐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희망 고문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세계 측하고 저는 두 차례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젠 믿어도 된다. 신뢰를 해도 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7층 오피스텔 건립을 발표했으나 상당히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죠. 네. 백화점 부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백화점을 지어야 된다는 그 원한 고수를 계속 생각하는 주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백화점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필드형 복합 쇼핑몰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아마 신문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백화점이 문 닫았다. 어느 지역에 백화점 문 닫았다. 이제는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이 있는 쇼핑몰, 종합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82층 규모로 짓겠다는 그 계획을 네. 제하고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박성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네네. 부사장, 사장단들하고 그런 약속을 확실히 했고 같이 가셨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올라갔죠 벌써.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8월 달에 이런 모든 계획들을 울산 시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8월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8월 한 25일 전후로 신세계 측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민들 상대로 아마 브리핑을 할 겁니다. 아, 네. 구체적 계획이 다시 한 번 더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뭐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행정이 지원하지 않으면 이 공사 그래 쉽지 않겠죠. 울산시 차원에서 먼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진출로가 네네.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쪽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출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울산시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중구청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함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 그 가운데서 인허가 등의 후속 절차와 공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울산에서 신세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양치기 소년입니다. 매번 짓는다 짓는다 말만 하면서 사실상 그 희망 고문을 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공수표에 거치는 건 정말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부지를 매입한 지가 이제 9년 차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경기가 경제가 어려워서 개발이 지지부진해서나 이제 신세계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3월에 이제 건축 설계사 CM사를 선정해가지고 구체적 설계에 들어갔고 아마 설계 비용이 한 200억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두 차례나 갔을 때 조감도를 봤습니다. 조감도를. 네네. 예. 그 조감대라는 구체적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조감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25일 전후로 이 조감도 기본적 설계 이런 거 갖고 와서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이제 사업장 부지 내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이 멋진 조감도를 좀 거치해서 이제 그쪽 지역이 지금 어두워요. 네네, 그렇죠. 좀 불을 밝혀서 우리의 어떤 희망을 심어주자. 이제 공사 시작한다.
양식이가 아니다. 네. 이제 실천하는 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아마 8월 25일 전후로 아마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만은 다를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청장께서는 지난 선거 당시에 중구의 가장 큰 문제로 인구 유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재개발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네. 8월 1일자 조직 개편에도 그 의지가 좀 보입니다. 네. 부구청장 직속의 정책사업단 이 신설이 되면서 네. 이 주택 재개발계가 이쪽으로 지금 네네.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정책사업단에 재개발계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도시과에서 17년째 도시과 안에서 재개발계로 업무를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집 중구의 예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낙후된 이 구시가지에 또 재개발이 확정된 이 재개발 사업은 진행되지 않으면 중구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탈했고 또 계속적인 주민들이 이탈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택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내부 간의 갈등 또 시공사 등의 어떤 이권 다툼에 의해서 어떤 불신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그 마찰이 결국은 잘 봉합되지 않는 결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가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주민들과의 내부 갈등 문제를 이원화하여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사업단 안에 재개발계의 역할은 지난 도시과에서의 재개발계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재개발의 속도전을 내는데 그 역할을 잘 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과정을 민간에만 맡겨두지 않고 네.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노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행정이 늘 이제 지켜보는 것으로 갖고 도정법 안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좀 적극적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죠. 네. 조금 전에 그 조합원 간의 그 갈등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장이 한 세 번 정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첫 조합장은 이제 구속이 돼서 네. 7년의 어떤 형을 언도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합장은 또 총회에서 해임당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조합장이 이제 또 이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왔던 시공사하고 또 결별했어요. 또 새로운 시공사를 또 선택하겠다고 이전에 조합장하고 계약했던 시공사는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재개발 사업에 유익한 건지 또 악영향을 끼치는 건지 우리 행정이 잘 지켜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장이 해임되고 또 조합장이 바뀌어서 시공사를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이 진통을 겪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엄청난 휴증을 낼 것인지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군요. 네. 묶여있는 것이 거의 지금 한 17년 정도 묶여있는 17년 정도 네. 진행을 못하고 있죠. 예. 네. 어쨌든지 꼭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을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 네. 인구 유출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재개발 안 되면 네. 사실은 중국에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재개발 문제와 우리 중국 전체의 47%인 그린벨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들입니다. 네. 7월 1일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망의 주춧돌을 중구의 그린벨트에서 찾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책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중구는 다 쇠퇴해졌고 원도심이라는 이 굴러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 갇혀 있습니다. 중심 속에. 새로운 신도시, 뭐 새로운 발전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 중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구만은 희망이 있어요. 네. 그 울산 이유는 중구만. 네. 예. 그 이유는 그린벨트가 있는 거예요. 자, 부산 중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국회의원 선출도 안 합니다. 부산 중구가 부산의 중심이었는데 어쩌면 이제 구청도 이제 전폐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 소멸이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중국의 중구에는 희망이 없다. 출발이 중구였는데 이제 그 네. 중심이 이제 다 무너지고 쇠퇴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희망이 있죠.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둘째적인 문제고 저는 그린벨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그린벨트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했고 재산에 제약을 줬지만 이 그린벨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구청장들은 뭐 재개발을 조금 풀어서 무슨 운동장을 만들고 지난번 민선 7기 중구청장은 야구장을 만들고 이랬지만 저는 대통령도 이제 재개발을 풀겠다고 했고 또 울산 시장님도 재개발을 푼다고 했습니다. 저도 푼다고 했습니다. 이젠 국가적 차원, 울산시 차원에서 크게 재개발을 풀어서 그 속에 종합 선물세트를 담아야만 우리 중구는 미래가 있고 정주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고 예. 이 구체적 그림을 다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네네. 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붙어서 문제가 될 것에서 제가 기자회견할 동안까지는 좀 기다려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 방금 말씀하시니까 사고의 그 역발상이 아주 좋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의 그 단체장들을 모셔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린벨트가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린벨트가 본래 목적과 취지는 도시 확산을 막는 건데 네.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기초단체나 지방단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울산시도 이제 110만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구도 이제 인구가 24만, 25만 하다 21만인데 21만이 이제 무너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린벨트는 도시를 확산을 하고 있어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도시가 확산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 수요가 있을 때만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서는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결국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이 도시 기반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데 또 문화적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 시민들,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구의 그린벨트 속에 정말 큰 그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아, 중구 정말 괜찮아. 아, 중구 정말 살고 싶어. 멋져.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약속을 했고 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일단 정부가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야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울산시장님이 지금 대통령하고의 어떤 간담회 속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했는 상태고 지금도 다각도로 어느 쪽은 산업 기반 시설을 해야 되고 어느 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입장을 분명히 이제 시장님에게 밝히고 좀 이런 그림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조만간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 물밑 작업. 네네. 자, 지난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후에 인수위원회를 거치셨지 않습니까? 네. 7월 1일에 취임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항상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현실이 늘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중구의 예산의 규모가 좀 작습니다. 네. 예.
여러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중구의 예산이 2002년도에 제가 첫 중구 의원이 됐을 때 700억, 800억이 있습니다. 현재 20년이 지나서 지금 5천억 가까워졌는데 사실은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가용 재원은 없어요.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첫 중구에 입성했을 때 가용 예산이 한 30억. 정말 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할 만큼 가용 예산이 적었고 지금은 5천억이라는 어떤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지만 그 속에 덜 받아보면 거의 다가 복지 예산이 60%가 65%쯤 됩니다. 그러면 임금비 빼고 뭐 하고 나면 사실 가용 재원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구청장이 되겠다고 저는 취임식 때 천명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각 부처로 또 시청으로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겠다. 발로 뛰는 비즈니스 구청장, 세일즈 구청장이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리고 그 예산 확보하는 것은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오셨을 때 이미 42억 정도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2002년도에 가용 재원이 35밖에 안 되는데 행안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42억 확보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단체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리 지역에 박성민 국회의원님의 역할이 또 지대합니다. 아마 울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돋보이고 있고 울산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박승민 국회의원 역할도 굉장히 지대하고 저 또한 중구청장으로서 또 중구 국회의원님의 그 역할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지켜봐 주시면 역대 어느 국회의원보다 어느 구청장보다 잘 조화롭게 해서 이 중구가 다시 한 번 더 번성과 번영에 가는 길로 갈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 시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모양새를 보면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순환이 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는데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동반 발전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현재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단절되어 있다. 이 사항은 도로 형태를 보면 혁신도시 있는 쪽에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구도심이 있습니다. 딱 단절됐습니다. 차가 통해야 되고 사람이 건너가야만 이는 서로 유기적 관계가 되는데 이 단절된 모습은 이상적 도시 형태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길을 낸다는 것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사람이 통로하는 이런 공간은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청장 공약으로도 좀 도로도 내는 것도 도로가 내는 거지만 우리가 동서도로는 많은데 남북도로는 없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남북도로 내는 것은 결국은 재개발 공사 공호가 이루어지면 이 반듯한 남북도로 큰 도로가 생기겠지만 현재 공호는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는 도시 계획 속에 있지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도 통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세계 부지가 있는 그쪽도 시장님한테 건의했고 구도심과 신도시,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자 제안을 했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구청에서 보면 혁신도시 쪽으로 도로를 건너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브릿지화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 겁니다. 그런 통로를 한 서너 개만 만든다면 혁신도시의 이동 공간은 굉장히 용이하고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않으고 차가 가지 않으면 이것은 서로가 도시 형태가 결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계획된 것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봐주시면 다시 구도심과 신도시가 연결이 참 잘 되었구나. 그런 시간이 몇 년 안에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8기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구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8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구민들을 만났고 많은 소통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중구 이제 괜찮아. 아, 중구 멋져. 아, 중구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새로운 중구,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제까지 많은 공약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약들을 정말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구정을 챙기고 제가 공약했던 많은 약속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민선 8기 구정 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제시하고 울산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서는 종갓집 중구의 영광을 반드시 재현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신 김영길 중구청자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